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주가 조작범인 이모 씨에게 주식 매매를 이름하기 전부터 김 여사 본인이 시세 조정성 주문 51건을 직접 지시했고 이후에 주가 조작 거래를 직접 승인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이고 이모 씨가 임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날조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렸나라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까? 학력 위조, 논문 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주가 조작 혐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만 끌려고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진실을 신속히 밝히기 바랍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는 만큼 차기 검찰총장이 국민에 충성할지 권력에 충성할지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당국이 계속해서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함정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 하는 것에 결코 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감장에서의 발언입니다. 느끼는 당사자가 협박으로 느낄 수 있고 압력, 압박, 강요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이고 언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느낌을 왜 가졌느냐라고 이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듯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적이 있다라고 본인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허위 경력 거짓 해명 의혹 윤 대통령 부부를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일 때 작년 12월 관음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 이 말 자체가 허위 사실 유포 아닙니까? 이런 명백한 본인 스스로의 고백, 자백, 인정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혐의 처분하겠다라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세간에서 얘기하는 공동정부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까? 이런 후한무치한 일은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국가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가 삼권분립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 법을 만든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관에 자신의 술친구를 지명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와 수사정보를 거래한 의혹이 있는 인물을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검찰의 독립을 수호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까지 엄정하게 수사할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등장하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검사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마치 과거 군사정부 때의 육사들의 출신들의 전성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격도 못 갖춘 이원석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검찰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육사들의 전성시대도 때가 되면 다 저물었습니다. 검찰이 충성할 권력은 대통령 권력이 아니라 국민 권력입니다. 전당대회 동안 당원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나왔는데요.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민주주의 훼손 확실하게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정권이 윤로남불의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피눈물의 대가 치러야 합니다. 처벌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며칠 전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재판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말 경악할 만한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사겠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2,400원까지 급하게 하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합니다. 예, 전화 왔어요? 라고 했더니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도 주식 해봤지만 이런 일 없습니다.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이건 도대체 누구하고의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가 바로 이모 씨하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판 과정 속에서 다 드러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보면서 우리는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확실하게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하죠.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주가 조작법인 이 모 씨랑 절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당시 2010년 5월 20일경 신한은행에서 돈을 빼면서 절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이 다시 나왔습니다. 6월 16일입니다. 5월 20일 날 절연했다고 했는데 6월 16일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하고 이 땡땡땡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하고 이 땡땡땡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게 6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야기했던 거 모두 허위사실 아닙니까? 이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 기관 중 공소시효 중지됩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이 끝나고 나도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사실 그때 내가 잘 몰랐어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아 제가 허위 사실이었네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범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처벌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들 확실하게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허위사실이 있었다면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작년 2월에 올 2월입니다. 그 이것과 관련 주가 조작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이양수 대변인 그리고 최지연 대변인 당시 2월 25일 저희가 법적 조치해서
고발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왜 아무 수사의 내용이 없는 겁니까?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다 소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검찰 출석에 반대합니다. 보통 소환을 하더라도 새로운 의혹이 생겼거나 확실한 단서가 발견됐을 때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환을 하는데 원내 제1당 대표를 임의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나 방송에 공개된 자료인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서면 조사에 충실히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뻘짓은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가짜입니다.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에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심지어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원하고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의 비리 주머니는 갈수록 커지고 개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던 김건희 여사는 얼마 전 직접 주식 매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에 이어 허위 경력 기재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직 김건희 여사에게 향한 모든 수사는 무력화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법학계 국민검증단은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해 표절 그 이상의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논문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충격인데 더한 충격이 발표된다니 그 끝은 어디일지 모르겠습니다. 1982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처가 관련 부패 사건, 장영자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권력을 등에 업은 금융사기였던 데다 피해 규모는 초대형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기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정확히 40년이 지난 지금 단군 이래 최대 사건의 타이틀은 주인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김건희 사건, 제2의 장영자 사건으로 불리게 될지 모르는 여러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비리 보따리를 윤석열 검찰에 맡길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따리를 신주단지 모시듯 지킬 것이 뻔합니다.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의 선도,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경제 상황까지 2022년에서 1982년으로 40년이나 되돌리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수사기관의 늦장 대응으로 인한 결과는 결국 전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